소영아! 어? 오늘은 2015년 마지막 날이야. 예! 이제 소영이 몇 살? 29살! 예! 우와! 벌써 1년만 더 있으면 30살이다! 30대! 다들 나한테 까불지 못하겠지? 자, 여기는 어딘가요? 무조가 보스인각 타죠! 20대 중에서 내가 최고 높은 경지니까 다 까불지 마. 미안. 너 말이야, 너가 제일 까불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정각에 나와 있습니다. 어디서 오셨나요? 네,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온 김근명이라고 합니다. 올해 병신년을 맞이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올해 병신년에는 올해 병신년은 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소영이 제 여자친구가 네. 말을 참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험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. 이소영 씨. 네. 이제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여서 새해 다짐 한 마디 해주세요. 새해는 모두 건강해야죠.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분명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그런 게 2016년 최근 그이고요. 강동원 오빠랑 만나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. 많이 미워해 주세요. 이 새끼야. 지금 보신각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완전 바글바글하네. 길이 막혔어. 조그마니까 기분이 어때요? 기분이 조그마지. 화가 나? 점점 화가 나지. 왜? 나한테 그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있잖아, 홍인선 접어주는 삐에로 아저씨. 그 아저씨들이 신난 거 신났으나 오늘. 그러면 다 보고 다니는 건데. 와. 와. 사람 너무 많아. 아이. 진짜 이거. 3분 지나면 여기 도로 통제를 딱 하면은 중친 거 볼 수 있어. 2015년이 약 30분가량 남았습니다. 나 지금 바빠. 그런데 지금 뭐 인스타그램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. 나는 이거 보려면 이렇게 해서 봐야 돼. 그렇게 해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. 저게 저렇게 생겼어. 이렇게 하면 보여? 소영씨 1분 남았어. 1분 남았어. 2015년이 이제 2016년이야. 나 진짜 새해는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. 어떻게 열심히 살 건데? 오빠 뭐든 열심히 해야지. 뭐든 열심히 할까? 응.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! 예! 그리고 분명이랑 싸울 거야. 아 그래? 아니 그건 모르지. 자기가 잘 하는 조건 하에. 무슨 조건이부터? 15! 14! 13! 12! 11! 10! 9! 8! 7! 6!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나 이제 성숙해질 거야. 나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좀 이제는 좀 성숙해져.
어, 그 세상 숙해졌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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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새해 복. 분명히 몇 살이에요, 그럼? 28입니다. 우와. 자기보다 항상 어립니다. 아, 제가 28 대신 살아봤는데. 나는 20대 아직 2년 남았지만 자기는 올해가 끝이야. 나는 후회가 없어요. 이제 30살이야. 30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30살 되면 다들 나한테 못 까불지 이제. 그래도 난 까불 건데. 너는 그러다 나한테 맞는 거야. 어? 2015년에 분명히 엊그저께 같았는데. 되게 이상하다, 그지?